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재미, 장난, 뭐라고요? fun. 어떻게 쓰죠? 그렇죠. you가 뭐 중에 뭐 됐어요? 중에? 오케이. 여기에는 you가 어 되는 것과 오가 아 되는 애들, 오가 아 소리 되고, 유가 어 되는 애들 모아놨네요. 오케이. Fun. 계속해서 얘는 하 쓰는 법. O가 뭐 됐어요? 아 됐죠. 뭐 영국 사람들은 O를 O로 발음하면 되냐? 호호 이러고요. 영국 사람들은 호. 내가 언제 후프라고 그랬어? 후프 여기 있고요. 후프 여기 있다고요. 오케이. 정신 차리시고요. 계속해서 컷 쓰는 법. 오케이. 그러면 이런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이제 잘 기억하네요. 그 다음 얘는 map 쓰는 법. 오케이. 도원 이쪽에 앉아서 이 가방 저쪽으로 옮겨놓고. 오케이. 계속해서 가방 저쪽으로 치워. 그 다음에 얘는 hop 쓰는 법. H, U, G. 오케이. U가 어 되고 있죠. 오케이. 무슨 씨도 되고, 또 되고,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 껴안기 사람들. 이런 말도 있나요? 이름 씨,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한다? 껴안기를 좋아한다. I like her. 그니까, okay, good. 계속해서, hot 쓰는 법. Okay, 무슨 시? 그렇죠. hot, 뭐, hot summer 한 뭐야? hot summer. 써머도 몰라요, 이 누나? 어? 5학년 아니에요? 써머. 아, 4학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5학년이면 큰일 날 뻔했네. 써머, 여름이죠. 핫 써머. 더운 여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run. 그래서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도 쓰이고, 어떤 사람들, 달리기 사람들, 도망 사람들,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네요. 어떤 식의? 이게 무슨 어떤 식입니까? 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무엇. 무엇을 싫어한다? 달리기를 싫어한다. 어? 그래야 무슨 시예요? 이런 뜻으로 쓰이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이시라고요? 이름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not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로도 쓰이고? 이름씨, 무엇? 땅콩. 이름씨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무슨 씨로도 쓰인다? 어떤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라고? 닷 쓰는 법. 그래서 발음이 뭐라고요? 닷. 오가 아 되는 거 모아놨다고 그랬지 않나요? 그니까, 닷. 그 다음, 버그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인다. 제일 쉬운 거 아니야? 뜻만 알면 제일 쉬운 거. 자, 계속해서 다음. 뭐? 그래서 오케이,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Mug.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채빈이는 책이